그 사실 1세대 아이돌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뭐 연예 정보 프로도 그렇고 뭐 요즘에 많은 항상 때 되면 설날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특집 되면 꼭 이렇게 저희의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얼마 전에 그 응답하라 1997이라는 드라마를 했었잖아요.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 옛날 기억에 저희가 봐도 정말 너무나 재미있고 그리고 그 추억과 기억을 함께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또 저희 팬들도 이제는 직장인들이 거의 다 되셨고 다들 이제 성인이 된 상황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주인공인 그런 예능 프로를 함께 하게 되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꾸며나가는 또 예전의 기억을 갖고 있는 저희의 지금의 모습으로 또 예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7, 8년생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그 각자 다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에요. 그래서 스케줄로 이렇게 딱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야 저희는 모아지는 성격이거든요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만 저희가 첫 촬영을 했었는데 진짜 무슨 너무나 이렇게 원래 동안 그 매일 봐왔던 사람들처럼 너무나 재밌게 촬영을 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첫해 보시면 너무나 재밌어 하실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그 네, 죄송합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아니, 빨리 좀 해. 이걸로 네. 마이크 테스트. 뭐 저걸로 해. 이거 잘 나와. 세스 뭐야? 세스. 나 너무 아주 세스. 누가 앞에서 하래. 야, 소리야. 잠시만요. 저 지금 안티가 계신 거죠? 네. 야, 내 앞에서 안티 얘기하더라고. 네, 여기까지였습니다. 세스. 네, 토니아 씨가 여기까지입니다. 토니 씨가 마이크만 잡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지. 근데 다안 나요. 제 마이크는 여보세요? 몇 개일까요? 네, 된것 같아요. 네. 우선 그 희준이의 제의를 받았을 때 저는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90년대에는 저희가 절대 이렇게 모이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네. 뭐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마흔이 되기 전에 뭔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90년대 어떤 20세기의 정말 추억들을 조금이라도 우리 팬분들에게 죄송합니다. 네. 시청자분들 시청자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오픈을 하긴 했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도 저희가 얘기 못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끼리 좀 재밌게 공개할 수 있다면 정말 뭐 지금 20대 후반 30대 분들에게는 참 재밌는 네,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또 네, 저희 바람으로는 또 우리 10대 여러분들도 저희를 좀더잘알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갑자기 해외 네, 지금 해외 인터뷰를 하고 있는 네, 저희가 이런 식입니다, 방송이. 네, 감사합니다. 네.